네. 오랜만에 인상이 참 좋으시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엄마도 한번 볼게요. 우리 엄마도 산전수전이라 할게요. 산전수전 공준전. 산 넘고, 산 넘고, 산 넘고, 산 넘고. 여기까지 왔다. 엄마는 건강 좀잘 챙겨야 되겠다. 몸이 좀안 좋을 수 있겠다, 엄마. 맞대요. 네. 엄마가, 우리 이제 큰 병이 있어서 아프다기보다는 잔잔하게 내가 몸이 아프고 사람이 많은 데 가면 기가 떨어져요. 그게 우리 엄마의 사주를 보면, 쉽게 말하면, 좋게 말하면 공출이 좋은 거고, 나쁘게 말하면 기문살이 좀 있는 거고, 요런 사주들이. 기문살이 조금 있다 보니까, 큰 병이 아니라도 좀 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몸이 막 무겁다든지, 아픈 여기저기 막 허리야, 무릎이야. 엄마 나이가 지금 사실 얼마 안 되신 거거든. 근데도, 이제 소리가 자꾸 나야 돼. 예, 그런 식으로 내가 몸이 좀 무거울 수 있고, 사람이 좀 많은 데가 멍, 어쩔 때는 내가 침이 온 것처럼 멍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깜빡깜빡깜빡증이 나잖아. 뭐 가지러 오다가, 근데 뭐 가지러 왔지? 이럴 수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세들이 엄마가, 좀 있다. 뭐,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.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시고, 숨쉬기 운동 말고,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, 자꾸 뭔가 움직여야 돼요. 우리 엄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. 버벅이도 살 사람이야. 사주를 보니 내콩 하나에서도 콩 반쪽 나눠 먹자는 사주를 갖고 있다 우리 엄마가. 그건 엄마 얼굴 상에서도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천심이다.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엄마는 다 베풀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엄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막 앉은 자리 누운 자리 편할 날은 없다 엄마도.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할게 너무 많고. 그래요, 우리 엄마가. 내가 안고 짊어지고 살아야 될게 너무 많단 말이야. 짊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, 우리 엄마도, 어쩔 수 없이 내가 편안하게 살기는 힘이 든다. 버리는 버리고, 운동은 운동대로 막 하셔야 돼. 예, 꾸준하게 엄마는 운동도 하시고 조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. 항상 내 마음에 근심이 따르는 사람이야. 근데 엄마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. 굉장히 긍정적이게 살려고 하거든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아이고 너 힘들겠다 하는데 나는 그냥 평범해요. 뭔지 알겠죠? 누가 보면 너 너무 힘들게 산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는데 나는 내 긍정 마인드 때문에 뭐 그렇게 사는 게다 그렇지 이렇게 네, 좀 그런 편이에요. 살아요. 그러다 보니까 큰 걱정과 큰 근심을 막 가슴에 안고 살진 않아요 엄마가. 어차피 해내야 되는 거니까. 그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지 그렇게 뭐 어차피 이래 해야 되는데 다들 뭐 그래 사는데 엄마 마인드가 항상 그런 걸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낙천적이고 어찌 보면은 둥글둥글하게 그냥 어찌 보면 그게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. 편하게 살려면은 좀 놓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.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내 자체가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예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. 지금 뭐뭐 뭐 장사나 뭐 이런 거 아세요? 네, 저희 남편이랑 주유소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장사 같은 걸 하시나 봐. 쉬지는 못하고 엄마도 막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. 자, 우리 엄마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. 네, 저희 두 딸이 있는데, 두 딸이 지금 큰애가 소띠고요. 25살이고, 97년 10월 8일 생이거든요. 음력 네, 이게 10월 다 8일? 양력이고, 네, 양력이고요. 음력은 모르시고. 음력은 가물가물하네요. 소띠면 몇 살이야? 몇이? 25? 네. 25. 네. 작은 애가 2001년 9월 18일에 태어났거든요. 걔는 뱀띠. 네. 네, 두 애가 올해 수능 시험을 쳐요. 네, 그큰 애가 원래는 계속 지금 수능 공부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라
조금 많이 힘든데 올해 꼭 자기가 한의대 가고 싶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둘다좀잘 됐으면 해서. 오히려 둘째는 둘째가 네. 더 낫고요. 신사생, 신사생 21살. 네. 얘가 조금 더 낫고 네. 우리 25살 먹은 요 애기가 네. 조금 힘들어요.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. 아. 내가 여기서 같은 아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네. 더더 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꾸 놓치게 돼요. 그런 형국이다 그러셔. 그래서 지도 마음의 근심이고 마음에 지도 갈피를 못 잡고 지 마음이 사실은 제일 힘들다 그래. 엄마하고 아빠는 충분한 뒷바라지도 했고 얘도 또 착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때까지 말썽도 안 피우고 잘 왔는데 우리 엄마가 아까 전에 내가 앉아 김문살 같이 이렇게 조상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. 그 엄마 같은 사주들은 조상님이 도와줘야 잘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, 엄마가. 네.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하는 업으로는 조상님들이 많이 도와주는 걸로 보여요, 저는요. 근데 이 자손까지 내려가기가 참 힘이 든 거라, 그 공줄이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는 엄마가 조금 어디 100일초라도 조금 키시고, 그렇게 조금 정성을 들여줘라 소리가 나요. 얘들이.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지금 해도 늦는 거는 아니에요. 늦는 건 없어요, 뭐든지. 지금 소띠고, 뱀띠고, 야들이 나갈 삼재에다가 운을 크게 받는 그런 기운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, 또. 근데 지금 이렇게 시험은 몇 월달에 있지? 11월 달, 다음 달이요. 그러면 지금이라도 급하니 이제 얘는 정성 엄마가 진작에 좀 이런 거 알았으면 초를 좀 밝혀주고 정성을 좀 들여줘야 되는 애거든 우리 큰애가요. 네. 큰애는 정성을 들여야 잘 되는 애인데 내 사주에서도 내가 이만큼 가져가는 것보다 욕심을 조금 더 많은 사주란 말이야. 얘가 공부 욕심, 학업 욕심,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많아 얘가. 예,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 성이 안 차니까 이거 미칠 것 같아 얘도 지금. 못 예. 잡히니까 더 미칠 것 같고. 그리고 아슬하게 떨어져 자꾸. 확 떨어지면 포기를 할 건데 그것도 안 돼. 그러니까 얘가 더 힘들어. 그게 엄마 얘가 갖고 있는 그 공줄이 어느 정도는 조금 공을 들여줘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. 그죠? 제가 그 아침마다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지금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거든요. 두 딸을 위해서 108배를 어디서요? 엄마가 집에서 집에서? 네. 새벽마다 요 사업장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도 그래도 좀 모자라는지 해마다 그렇죠, 좀 엄마. 힘들어요. 아무래도 그냥 집에서 내가 그렇게 또 공을 들이는 것과 이런 부처님이나 신령님이 계시는 데랑은 좀 틀리겠죠. 아무래도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엄마의 정성과 기도와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과 조상의 어떤 그런 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. 얘 기운을 보면은 우리 그러면 절에 가서 큰애는 밝혀야 차라리 얘 둘째는 그나마 괜찮아요. 둘째는 내 그릇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뭐 요래 가든 저래 가든 야시처럼 지가 뭔가를 자꾸 갖고 갈수 있어요. 예. 근데 첫째가 조금 힘들어요. 애가 묵직하고 무게 있고 욕심은 있어가지고 아슬아슬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를 못, 그걸 못 내리는 거라.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성을 조금 들여줘라. 올해도 힘들다 소리가 나. 올해도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소리가 나. 제가 절에 가서 초 밝히고 빌면 올해는 조금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겨낼 이제 수 노력을 좀 있을까요?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. 아무래도 조금 시험 늦은 감이 끝나고 그럴 있더라도 텐데. 늦은 감이 있더라도 그렇게 엄마 절에서라도 초를 조금 더 밝히세요. 밝히고 공을 조금 들이고 요즘 절에 가면 초를 밝히면 그안 불을 불낸다고 초를 못 밝히게 해서 그렇죠. 사장님이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드리나 이런 거? 선생님들한테 좀 네. 기도해달라고 엄마들이 이제 기도를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고 저희 집에도 지금 수능하고 애들 지금 5명 제가 100일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듯이 이제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든 집에 있는 엄마들이 집에서 알아서 절에도 가고 공을 들이지만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들은 이제 신령님 전에 또 이렇게 빌어내는 게또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도 사실은 많이 빌기는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초뭐뭐 키는 거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.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뭐제 촉값은 얼마예요?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, 사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 뭐 둘째는 그래도 내 식복이라 해야 되나? 내가 갖고 있는 복을 조금 갖고는 있어요. 그래서 위에 큰 애보다는 조금 욕심이 조금 덜할 수 있어요.
지그릇에 그만큼 내가 좀 갖고 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큰애가 조금 근심이 될 것 같아. 네네. 앞으로도 성격도 지금도 그렇고, 네, 성격도 그렇고, 앞으로도 이제보다는 조금 맞아요. 그럴 것 같아. 예민하고, 예민하기도 하고,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, 속에 있는 말도 잘 안 할 때도 있고,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엄마가 답답스러운 게 좀 있을 거야. 큰애는, 근데 둘째는 좀 괜찮고요. 그렇기 때문에 큰애를 위해서 엄마가 공을 조금 많이 들여줘야 되겠다 소리가 나니까, 그렇게 해서 제 핸드폰 번호가, 네, 엄마 기재를 하세요. 네. 적으세요. 6773 1008입니다. 1008. 네, 유튜브에 방울신녀 쳐도 나옵니다. 엄마 제가 누군지 아까 모른다 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방울신녀를 쳐도 되고요. 그 전화를 해서 문자를 줘 주세요. 그러면은 네. 아까 전화 상담했던 엄마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하면 제가 알게요. 그렇게 네네. 해서 이제 개인 전화로도 통화를 조금 더 하실게요. 지금은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? 네, 지금은 이제 우리 방송이니까 이제 더 계속하면 안 되고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전화를 드릴게요. 네네, 그러면 네. 제가 점심 지나고 나서 전화 드려도 될까요? 네네, 문자를 일단 주세요. 네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네.